제가 되게 아직도 기억이 나는 스텝백 장면이죠. 오, 이 스텝백 노련하게. 그렇죠. 네, 노련하게 스텝백을. 그렇죠. 이번에는 사이드로 스텝백 보여줬던 카메라 감독님이었습니다. 네. 이 카메라 감독님의 움직임이 지금 너무 좋은 게 왜냐면 선수들하고 또 충돌을 막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선수들이 또 카메라에 충돌하게 되면 부상을 당할 수도 있... 바운드 패스. 뺏어냈어요. 끌어냈어요. 속공 찬스. 앞쪽으로. 블락샷! 완벽한 블락샷이 나왔네요. 네, 김준성의 블락샷. 지금은 뭐 같이 떴어요. 그렇죠. 보시면은 이석현의 레이업. 같이 미리 떴네요. 정말 멋진 그런 플레이가 나왔습니다. 머리 색깔도 아주 매력적이었고요. 그렇죠. 네, 이름도 매력적입니다. 네, 유현민의 두 점. 립 맞고 들어갑니다. 유현서 선수죠. 네. 유소년 농구에서는 8초룰과 그리고 하프코트 바이올레이션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천천히 넘어오는 모습을 좀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도 유현서가 레이업으로 깔끔하게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농구의 또 특징 중에 하나가 네. 존 디펜스가 금지가 돼 있잖아요. 그렇죠. 존 디펜스라 하면 지역 방어를 이야기하는 건데요. 선수들의 어떤 기량 발전과 또 하지만 파울. 이 장면이었죠. 정세영 선수. 정세영이 올려놓는 장면 오늘의 KT의 첫 번째 득점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유소년 선수들 이제 레이업 슛의 또 특징이 손을 하더라도 있었는데. 그렇죠. 11세 이하 선수들은 교체 카드 없이 모든 선수가 풀타임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서서 지금도 다시 김건아 선수의 플레이가 나오고 있죠. 정말 노련하네요. 자, 장래 아나운서분께서 선수를 네. 모집한다고 모집하는 방송을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아주 재밌더라고요. 저 그 장래 아나운서분 멘트가 너무 탐이 납니다. 제 스타일입니다. 정세영 반대쪽으로 김민성 훅샷 득점 깨끗합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농구를 굉장히 좋아하고 빠집니다. 그 나무가 부러진 채로 네. 그 네모난 저 백보드에 맞추는 거 점수를 했던 기억이 살짝 나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네. 아실 텐데. 네. 저는 나무는 모르겠습니다. 자폭을 했군요. 네, 최재영 빠르게 올라갑니다. 최재영. 최재영 올려놓습니다. 최재영이 연속 득점. 자, 부딪히면서 네, 충돌이 있어 보이거든요. 이수민의 네. 직전 장면에서의 득점이었고요. 그렇죠. 패스 장면도 굉장히 깔끔하고 군더더기가 없었습니다. 자, 지금도 역시 정세영 선수가 잘 빼줬고요. 네, 김재승의 마무리. 자, 이렇게 돌파 능력과 네, 여기서 김재승 선수였군요.